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 클라우드 사업부의 기술팀을 맡고 있는 양수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커머스 통합 운영 자동화 사례 및 보안 강화 방안이 되겠고요. 저와 임선진 팀장이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삼성 SDS가 고객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저희가 고군분투했던 이커머스 도전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저희 삼성 SDS를 한 장으로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DS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 대규모 IT 장비, 대형 SI 프로젝트 이런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SDS의 면모,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 SDS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SDS는 테크토닉이라는 개발자 컨퍼런스와 다양한 미드업 행사를 통해서 사내외 엔지니어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잠실 행사인 AWS 유저그룹 같은 경우는 가장 활성화되고 인기가 좋은 미드업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작년 세계 AI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는 삼성 SDS의 사이다 팀이 한국 팀 최초로 우승을 차지해서 저희 AI 기술력을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SDS는 기존의 IT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최신 기술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말씀드릴 내용도 이와 동일하게 고객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최신 IT 운영 트렌드인 SR이라는 기법을 도입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스템이 활용되는 리테일 시장을 한 장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리테일 시장은 점점점 패션뿐만 아니라 전 업계에 전반적으로 빠르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신제품 출시가 빠른 것과 더불어 제품군도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특별 행사 기간에는 그 거래량이 급증하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광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28조에 달하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테일 시장의 핵심 유통 채널이 이커머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의 급격한 수요와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양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주문, 결제, 배송과 같은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작동을 해야만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이벤트 전후에 급격한 트래픽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T 자원들이 유연하게 확장되고 축소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서비스가 글로벌로 서비스 되는 거라면 국가별 언어, 판매 정책, 규제, 법규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결제 배송을 위한 로컬 파트너사를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불가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건대 굉장히 복잡하고 유지보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커머스 시스템이라고 특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고객의 상황을 조금만 요약을 드리면 저희 고객은 이미 기존의 이커머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 고객이었고요. 이번에 새로운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고 기존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웠던 상용 솔루션 대신에 오픈소스를 희망을 하셨고 국가별 조직과 프로세스가 서로 상이했는데 그 부분들을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원하고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렇게 표준화된 환경을 통해서 고객은 신속한 서비스 배포와 글로벌 확산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 고객이 있는 미국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SDS가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특정 리전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그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비단 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라 미들웨어 DB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구성과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망라하는 전 영역이었고 그 구축 후에는 글로벌 운영까지를 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특정 리전에는 여러 국가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국가별 결제, 배송, 고객센터를 위한 로컬 파트너사를 모두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많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을 쓰고 있었고요. 그중에는 저희가 처음 듣는 이름의 오픈소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미국과 인도, 한국이라는 관리, 개발, 운영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국가별로 런칭이 되고 있었는데요. 국가별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구성,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매일 반복적으로 글로벌 개발팀과 DevOps팀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챌린저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귀국을 했고 영역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기존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검토를 해보았고요.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설치, 어플리케이션 배포 이런 영역들을 서로 다른 인프라 운영팀, 소프트웨어 운영팀, 개발팀들이 나누어서 SR 기반의 서비스 리퀘스트라는 SR 기반으로 업무들을 요청을 하는 상황이었고 또 각 영역별에는 수작업들이 상당 부분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로라면 저희는 미니멈 11주가 예상이 되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이 기간이라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겠다라는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시도한 방법은 DevOps 프로세스를 일단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의 원 DevOps 팀이 SR을 제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그간 수작업이었던 상당 부분을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스크립트화하고 비단 구축뿐만이 아니라 검증까지도 모두 자동화를 시킴으로써 기존 5주에서 2주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설치 부분도 인프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부분을 스크립트 작성을 했고요. 그에 따라 설치와 검증을 자동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1주로 줄일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 부분도 동일한 스크립트 작업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4주에서 2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총체적으로 11주를 절반 이상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원하는 수준은 이 정도에서는 미치지를 못했고요. 이거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에게 다시 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은 빠른 서비스 배포와 글로벌 확산을 원하는 시점에서 어플리케이션 배포 기간을 현행 2주 14일에서 단 이틀 만에 끝내주기를 희망을 했고요. 글로벌에 있는 개발팀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그리고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저희에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하였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DevOps를 통해서 스크립트 자동화는 구현을 하였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보면 그 스크립트는 국가별로 별도로 구성이 되고 저장 또한 별도의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QA, 스테이징, PRD라는 서로 다른 환경들 또 다른 이벤트가 있으면 또 다른 QA2가 생길 수도 있는 환경이 반복적으로 생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환경마다 또 달리 스크립트를 다시 가져가고 저장소를 다시 가져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또 하나의 PRD 상황에서도 스크립트 정보와 설정 정보가 더러는 레파지토리에, 더러는 DB에 저장이 되는 이러한 분리 저장이라는 상황에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반복과 불일치와 표준화가 미흡한, 그로 인해 변경 시 많은 작업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 챌린지한 글로벌 협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발팀은 대규모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의 대규모의 개발팀이 있고, 상대적으로 DevOps팀은 소규모의 인력이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많은 개발자들이 수시로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던지고 있었고요. 이 개발팀과 DevOps팀은 국가도 달랐고, 따라서 근무시간도 달랐고, 개발팀은 본인의 결과물을 개발팀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DevOps팀은 DevOps팀의 저장소에 저장을 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변경 상황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고 신속 대응 불가라는 현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 고객이 챌린징하고 있고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SRE라는 Site Reliability Engineering이라는 최신 IT 운영 트렌드를 분석하게 되었고요. SRE의 핵심 원칙과 주요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의 도입을 하였을 때 효과적인 몇 가지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스크립트 표준화와 통합 관리. 둘째, 앱 배포 파이프라인의 고도화. 세 번째, 개발팀 대응 체계 개선이라는 키워드를 저희는 도출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스크립트 표준화 및 통합 관리는 QA, 스테이징, PRD 각 영역별, 환경별로 인프라 스크립트, 소프트웨어 배포 스크립트, 앱 배포 스크립트가 별도 관리되고 있던 부분들을 인바이러먼트에 상관없이 표준화된 인프라 스크립트와 소프트웨어 배포 스크립트, 앱 배포 스크립트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고, 그 표준화된 스크립트가 서로 다른 국가별로 상이한 저장소를 가지지 않도록 단일 글로벌 레파지토리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앱 배포 파이프라인의 고도화인데요. 이 기존에도 DevOps 프로세스 적용을 통해서 이미 빌드 배포 검증 영역은 파이프라인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로운 작업들이 이 설정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 설정 부분들을 DevOps 팀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최대한 변수화를 하고 변수화된 부분들을 코드화하고 코드화된 부분을 파이프라인에 엮어서 설정 정보 코드화를 통한 전 영역의 파이프라인 연결을 저희는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B가 생성이 될 경우에도 새로 신규 서비스용 파이프라인이 자동 생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하였고요. 더불어 기존 서비스 A의 변경 사항이나 신규 서비스 B가 추가되더라도 그 변경 사항이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면 수동으로 운영자가 트리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 트리거링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이 워킹하게끔 자동화를 전 단계의 자동화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팀 대응 체계 개선 부분인데요. 개발팀을 대응하기 위한 부분으로는 글로벌 팀의 가장 익숙한 툴을 저희는 적용하기로 하였고 지라를 통한 이슈 관리, 슬랙을 통한 실시간 소통, 컨플루언스를 통한 최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소통과 협업이 원활하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인도와 미국,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권역에 있었지만 특정 시간에는
특정 권역의 DevOps가 전 영역의 운영을 책임지는 Follow the Sun 모델을 저희가 도입을 하였고, 그로 인해 툴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지역과 시간에 구애 없이 이슈 관리를 가능하고 지연 없는 업무 처리를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SRE 기반의 SDS가 추구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표준화 통합 관리를 통한 스크립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앱 배포 파이프라인이 전 단계에 걸쳐서 자동화를 통해서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짧은 기간 배포 기간 내에 모든 것이 배포가 될 수 있었고, 혹여 배포 과정에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실시간 얼러팅과 슬랙을 통한 소통을 통해서 권역별 전문가 집단이 공유를 하면서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내용은 바로 단일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어서 몇 초 만에 트리거링, 자동 트리거링이 되어서 바로 다시 파이프라인을 타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오류가 있다면 또다시 이런 사이클을 탈 수 있는 빈틈없는 사이클을 저희는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저희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고요. 고객은 무엇보다도 빠른 확산과 배포를 원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 이틀 만에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굉장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글로벌 개발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처음 저희에게 미션은 특정 리전에 한해서 글로벌 이커머스 시스템을 요청을 하였지만, 고객은 저희 SDS의 SRE 모델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하였고요. 그 모델로 다른 리전도 전 세계 확산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SDS의 SRE 모델에 대한 요약이 되겠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AWS 클라우드에 배포되어야 할 최종 산출물인 IaaS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들이 원활한 협업 체계와 자동화된 배포 체계를 통해서 싱글 레파지토리, 오토메이티드 파이프라인, 스크립티드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확산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배포된 결과물을 실시간 로깅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얼러팅 되어지고, 얼러팅의 결과가 협업에 의해서 수정이 되어지고, 수정된 부분이 다시 배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심리스한 사이클을 구성한 게 저희 SDS의 SRE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모든 SRE의 방법을 적용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있고, 그 중에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 SRE를 위한 엔지니어 양성이 시급한 시점이고요. 또 미처 적용하지 못한 체계 고도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를 통해 많은 더 많은 서비스의 체계를 확산하는 그런 남은 숙제가 아직도 저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6개월 동안 고객의 이커머스 시스템을 SRE 기반으로 구축했던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와닿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세션이 끝나고 저희 SDS 부스에 오시면 저희 구축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커머스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SDS의 임선진 팀장이 다시 두 번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보안 서비스 팀장 임선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 AWS 서밋에서 저희 삼성 SDS가 안전한 이커머스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AWS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민하고 계시고 어려워하고 계시는 보안 관련 페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저희 삼성 SDS가 상세한 서비스 제공 현황과 저희 대안을 설명드림으로써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을 실마리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삼성 SDS의 보안 역량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 2002년부터 그룹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보안 관제는 보안 이슈에 따라서 웹 해킹 보안 관제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특히 2015년에는 시대의 큰 흐름인 클라우드를 위해서 AWS를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17년에는 글로벌 SOC 오픈 및 보안 컨설팅을 개시하였고, 18년에는 국내 최초로 AWS 시큐리티 컴피턴시를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8년부터는 저희가 매니지드 캐스비와 미스 컨피그레이션 자동 진단 서비스를 신규로 개시함으로써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품질 향상과 고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 이커머스 대상으로 전 세계 30개 지점, 10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7년에는 보안만을 전담하는 미국 뉴저지 글로벌 SOC를 신규 구축함에 따라서 Follow the Sun 체계를 가동, 전 세계 고객사를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빈틈없는 실시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8년에는 보안 사업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저희의 컨설팅 역량 등을 바탕으로 해서 AWS 시큐리티 컴피턴시를 국내 최초로 취득하여서 삼성 SDS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품질 및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컨설팅 트랙의 시큐리티 컴피턴시는 글로벌에도 약 21개 기업에게만 발급된 비교적 희소한 컴피턴시입니다. 이는 컴피턴시의 요구사항이 AWS와 보안을 동시에 잘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가 들어보았던 이커머스 고객들의 보안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 페인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첫째는 클라우드의 높은 변동성에 부합하는 탄력적 보안 적용이 어렵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맞춰 보안을 구성하기에 규모나 시간, 비용 측면에서 매우 부담이 됩니다. 둘째, AWS의 권한을 해외 담당자들과 공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AWS 권한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DevOps 자동화된 환경에서 보안이 이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보안에 의해 DevOps의 최대 장점인 속도와 자동화가 수준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높은 변동성에 부합하는 탄력적 보안 적용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이외에도 지속적인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초기 비용이 낮고 사업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변동성이 큰 AWS와는 매우 상반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를 변경하거나 사용자 트래픽을 예측하고 비용, 규모 등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보안 경험과 프로세스, 그리고 보안 인프라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는 AWS 권한 공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가피가 글로벌 IP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3의 5.5%는 잘못된 설정으로 누구나 접속 가능한 상태에 있고, 최근 3년 사이에 해킹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작은 위험이 쌓여서 큰 위협으로 발전하기 전에 탐지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있어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글로벌 각지에서 분산된 환경이라면 더 높은 확률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DevOps의 자동화 환경에서 보안이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커머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상대하기 때문에 DevOps의 속도와 자동화가 절실히 필요한 업종입니다. 하지만 보안을 위한 수작업이 필요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면 보안 때문에 DevOps의 장점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그런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변동성에 부합하는 탄력적 보안 적용을 위해서 세카스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둘째는 다수의 해외 담당자들과 AWS 권한을 공유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스컨피그레이션 자동 진단과 캐스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DevOps의 자동화된 환경과 보안이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화된 호스트 베이스드 UTM 배포와 다양한 AWS 컴퓨터 서비스에 대응합니다. 그럼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카스 서비스를 통해 유연하고 효과적인 클라우드 보안을 적용합니다. 삼성 SDS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유입되는 공격량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탐지합니다. 특별히 아키텍처의 변경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SDS가 적용하는 세카스형 웹 와프 디도스 공격을 통해 서비스를 통해 공격량에 자동 대응함으로써 관리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보안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격 트래픽량에 자동 대응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보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네이티브 API를 이용한 미스컨피그레이션 자동 진단 서비스와 캐스비를 통해서 휴먼 에러를 방지합니다. 잘못 설정된 AWS 보안 환경에 대해 운영자가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조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관자들이 권한을 공유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 삼성 고유의 AWS 보안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네이티브 API를 활용, 미스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실시간 경보 및 조치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캐스비 서비스를 통해서 AWS의 불필요한 권한 및 권한 남용, 정보 유출 등 이상 행위를 탐지 차단하여 신속한 경보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각지에 분산된 담당자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코드화된 호스트 베이스드 UTM 배포로 다양한 AWS 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쉽고 빠른 보안 적용이 가능합니다. 삼성 SDS가 준비한 디파지토리를 이용하면 EC2는 물론 ECS, EKS에도 호스트 베이스드 UTM을 자동 배포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 따라서 독자적인 디파지토리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고객의 DevOps 체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아이디를 기반으로 각각의 EC2, ECS, EKS를 관리하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 또는 컴퓨터 자원이 빈번히 삭제 생성되는 환경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동화된 배포와 ECS, EKS 지원을 통해서 보안을 DevOps의 일부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짧지만 저희가 여러분의 페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저희의 대안과 서비스 제공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 양 상무께서 말씀하신 MSP와 보안의 노하우를 함께 보유하고 있고 이커머스의 업종식 또한 글로벌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존으로부터 클라우드 보안의 전문성을 입증받은 기업입니다. 저희 삼성 SD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고 빠른 보안 적용을 통해서 앞으로 클라우드로
아마존이 아마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존을 가장 아마존스럽게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여기 계신 여러분의 보안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